자, 어마어마무시무시하게 백내울팀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빛! 아, 플래시를 터뜨려도 엄청 잘 보이진 않는데 마리스가 엄청 많죠. 이번에는 랜덤 팩맨을 뽑았고요. 사실 랜덤 팩맨에 이렇게까지 사치를 부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치를 부렸어요. 바로 블루 팩맨과 블러드 팩맨 간의 구배입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양한 모프를 뽑으려면은 스트로베리하고 그린을 섞어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모프가 다섯 개가 나와요. 다 나와요. 그냥 있는 모프, 없는 모프. 근데 이제 스트로베리의 끝판왕은 블러드죠. 그린 계열의 끝판왕은 또 블루죠. 그러니까 랜덤 팩맨은 사실 좋은 애들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뭐 최대 블루 카모 팩맨까지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블루 카모가 상당히 인기가 많긴 한 모프잖아요. 그렇게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축양을 일단 해봐야 알겠죠. 일단은 좀 넘어가 볼게요. 방금 저 영상에서 살짝 쿵 시간이 더 지난 모습이고요. 자, 이사해야죠. 이사 한번 바로 들어가 보자고요. 일단 왕뜰채 어김없이 등장하죠. 자, 왕뜰채로 뜨면은 이렇게 많습니다. 애들이 진짜 많죠. 사진 한번 찰칵 찍어주고, 자, 이렇게 왕뜰채로 뜬 다음에 빠르게 이동하면은 우리 새 올챙이들이 살 새 집입니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일단은 이게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하기가 힘든 작업이거든요. 하고 또 속도가 생명인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영상은 잠깐 멈춰놓고 이사 한번 완료한 모습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팩맨들 이사가 끝난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봐선 거의 그냥 점박이로밖에 안 보이죠?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면은 올챙이들이 요렇게럼 요렇게럼 있습니다. 자, 랜덤 팩맨 올챙이들이고요. 진짜 핵보컬 랜덤 팩맨들이 나올 테니까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챙이 예상 목표로는 그린 카모, 브라운, 알비노, 썬키스트, 스트로베리, 알비노 카모, 알비노 레인보우, 블루 카모, 블러드 팩맨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뮤턴트나 펜트 팩맨 당연히 나올 수 있고, 다양한 팩맨들이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올챙이들은 한 마리 12,000원씩 그냥 할 예정입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한 3-4일 후에 분양을 시작할 것 같아요. 물론 그때쯤 되면은 지금보다 한 15배, 10배 더 큰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풀장이 텅텅 비어 보일 수도 있는데 얘들 좀만 잘하면은 진짜 꽉꽉 찹니다. 자, 우리 생명 올챙이들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아, 이번 올챙이들의 부모 개체들입니다. 활발한 것 봐. 우와. 아, 엄청 활발하네. 얘들이 지금 좀 브리딩도 하고 하면서 발색이 이 정도면 뭐 원래 발색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블루 포닷, 퀄리티 아주 좋은 블루 팩맨인데 실물이 더 이뻐요. 당연히 여러분도 한번 놀러와서 이번 부모 개체 보여주세요 하면은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오셔서 실물 한번 보세요. 훨씬 더 파랗고 훨씬 더 빨갛거든요. 여기가 조명이 어두워서 제 발색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 자, 뭐 그렇고요. 이렇게 블러드 팩맨하고 블루 팩맨이 섞였으니까 당연히 랜덤 부프가 나오겠죠. 이거는 심화 과정, 이거는 일단 그린 팩맨하고 스트로베리 팩맨을 웨이팅 하다 보시면 돼요. 블루는 햇 알비노 있는 상태로요. 그러면은 원래는 그린, 브라운, 카모, 알비노 카모, 알비노 레인보우, 알비노 스트로베리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극과 극을 만나서 퀄리티가 얼마나 예술로 아름답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솔직히 저도 이런 사치 조합은 저도 처음 번식해봐요. 저도 좀 기대가 돼요. 한 마리 떨어졌다. 저도 아주 기대가 되는 조합이고요. 이쁜구만. 재밌는 애들이 많이 태어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올챙이로 돌아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사하는 영상 찍은 지 한 2일이 지난 모습인데요. 제법 많이 커졌어요. 보시면은 좀 체형이 이제 팩맨 올챙이 같은 체형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눈코입 보이는 거 보이세요? 눈코입? 눈코입 보이시죠? 자, 하루가 다르고 있고요. 얘들 분양은 7월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아마 영상 올라오고 한 일주일 정도 전 뒤일 것 같은데 그쯤이면은 거짓말 안 치고 제 엄지손가락 한마디만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머리, 몸통
크기만요. 그 정도로 빨리 크는 애들이고요. 재밌습니다. 핵물층이들은 정말 과장 안 붙이고 아침에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보면은 그 사이 크기가 달라져 있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밌는 물증이 한번 키워보시고요. 한 마리 12,000원씩 그냥 합니다. 당연히 여러 마리 들어갔으면 더 저렴하게 되는 게 있겠죠.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맞춰보도록 하고, 자, 다음 주에 또 애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